전 세계가 경쟁을 벌이는 우주 산업에 제주도 뛰어들었습니다. 국내 최초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위성이 오늘 제주 해상에서 발사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위성 발사를 계기로 우주 기업들의 본격적인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앞바다에 자리 잡은 바지선에 설치된 민간 위성 발사대. 위성을 실은 발사체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탄성과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잠시 후 거리와 위력을 실감케 하는 발사 굉음이 뒤늦게 이어집니다. 국내 최초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민간 위성이 제주에서 발사됐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자체 개발 제작한 소형 영상 레이더 싸 위성입니다. 싸 위성은 공중에서 지상과 해양에 레이더를 순차적으로 쏜후 굴곡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선착순으로 합성해 지상 지형도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주간과 야간뿐 아니라 악천후에도 영상 정보의 획득이 가능해 에너지 탐사와 자원 모니터링, 재해 재난 감시, 기후 환경 감시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능이 훨씬 좋은 위성들이 저희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인 효과들이 상당히 클 거고. 제주도는 이번 위성 발사를 계기로 그동안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진행했던 위성 발사 수요를 제주가 가져올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주기업의 유치와 투자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위성 통신 체계가 도심 항공교통 UAM 산업과 자율주행에 적용되고 위성 영상은 제주의 농업과 환경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돼 위성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발사로 대한민국 민간 우주 산업의 최적지가 제주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제 제주는 대한민국 민간 우주 산업 최적지를 넘어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우주 발사체 해상 발사가 이루어지며 제주가 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